금쪽 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힘차게 열어라! 자, 이번 고객님은요. 각종 분야를 정복하는 게 정말 이분만 한 분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맨주먹 하나로 오. 이 다이어트계를 평정하신 분이거든요. 아, 예. 한마디면 정말 누군지 딱 촉이 오죠. 예. 자,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당당한 발걸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출신, 지금은 열심히 골을 맡고 있는 문막 골키퍼 조혜태입니다. 어머니! 야, 한 골을 건져냈어요! 같은편 맞아. 김혜선 슛을 죄들이 막았어요. 지금 자책골이 될 뻔했는데, 예. 그럼 조혜련 선수가 반응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실물 보니까 더 따뜻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실물보다 더 따뜻한 웰컴티는요. 대추 편차입니다.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술 넣은 건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대추만 넣었어요. 조혜련 씨, 일단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끝날 것 같지만 깜짝이야. 끝나지 않는 정영돈의 돈이 패치 시간입니다. 바로 오 박사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알죠. 예. 네. 저 이렇게 나부랭이들을 몇몇. 예, 예. 아, 나부랭이는 아니에요. 나부랭이. 악나부랭이. 예. 예, 예. 정나부랭이. 예, 예. 나부랭이들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네. 첫 번째 화제입니다. 예. 요거 지금. 이거 난리예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꼭 듣고 싶었어요, 조혜린 씨한테. 뭔데요? 직접 당사자의 입으로 꼭 듣고 싶었습니다. 뭐지? 우리 경규 형님. 네네네. 딸 결혼식에. 네. 풍비박산 됐다. 아니, 풍비박산이라니요. 아, 아수라장을 만들었어. 아, 네. 아, 도전날의 까나리송이라뇨.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라이브예요. 아, 너무. 라이브야. 어? 부인이야, 부인. 오, 이분. 아, 부인. 어머나. 야, 정말 봄씨도 대단하네요. 어, 부끄럽다. 아. 야, 아니, 지금 진짜. 이 영상을 보면, 이 조혜련 씨 해가변이라고 해도. 이걸 누가 이경규 씨 딸인 그 결혼식으로 보겠습니까? 이 영상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 사실은 뭐 정말 죄송하고요. 더 좋은 날이 안 왔까나라뇨. 아, 원래 제가 전날 행사가 잡혀 있었는데 경규 오빠 제가 오늘 결혼식 못 갈 것 같아 했더니 아, 나 안 왔대 이러면서 삐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알지. 예, 행사를 캔슬을 하고 제가 이제 가겠다 했더니 너 없으면 나 결혼식 안 할 뻔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오빠 좋아하는 아나까나 그거 불러드릴게. 됐어. 뭐가 아나까나야. 됐어. 하지 마. 그런데 끝에 그냥 MR을 좀 보내봐봐. 이런 거. 그래서 원하셨네. 네, 원하셨죠. 근데 이제 이경규 씨가 도시어부 3인가 거기 나가서 네. 조혜련 때문에 너무 난처했다. 이런 식으로. 알잖아, 그 오빠.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멘트 치는 거. 쇼킹한 무대였어요. 최고였어. 그 조혜련이가 내 집에 누워있는데 누가 TV 나와가지고, 아, 나 까나! 막 하자. 자서 벌떡 일어났구나. 저 뭐야, 저거는? 저 뭐야, 저거는? 야, 그걸 내 결혼식에서 들은 거야. 와. 그래서 아. 그게 기사화 된 거예요. 아. 네, 아시겠지만 경규 형님이 가장 애정하는 여자 후배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무서워하죠, 저를. 근데 저희 그날 저희가 이게 상담소 녹화가 있어가지고 아, 뭐 제가 결혼식을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경영된 X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 장날이 안 왔던데? 아~ X 상담소. 예예. 예. 오녀세 아 별로 관련 없어. 된 적도 없는데. 그렇지. 아, 그날 너무 웃겼다. 지석진 오빠가 왔는데 네. 이경규 오빠가 당황을 한 거야. 왜냐면 안 불렀거든. 아 진짜요? 지석진. 미안하다! 안 불렀는데 와줘서 감동이다. 그래갖고, 그 오빠 되게 감동을 했어요. 아, 그래도 뭐, 워낙 뭐, 연예계 대부시고, 그 혜련님께서 분위기를 한번 쫙 끌어올려 주셨군요. 그럼요.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뭔데 또? 또 뭔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요거 사실 좀 꼭 듣고 싶었어요. 태보의 저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먹방을 하면서 이렇게 뭘 받잖아요. 별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혜련이 등장하는 거예요. 태보란? 그리고 나오면 그 사람이 그걸 해야 돼. 아, 미미구나, 미미. 아, 미미. 미미. 아. 그러면은 이제 별풍선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조혜련이 막 아, 태보의 저주, 태보의 저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밈처럼 네. 그게 이제 나왔는데 밈이라는 거는 인기의 척도입니다. 그럼요. 나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있구나. 있네. 태보의 축복이네. 태보의 축복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개그맨이 아니라 적인 줄 알아요. 스포츠 선수인 줄 알아요. 그냥 태보 권투 선수를 시작을 해서 골키퍼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럴 법해요, 진짜. 우리 혜련 씨 이렇게 보면서 네. 야 멋지다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있었거든요. 아. 오,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찐인 것 같아요.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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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말하는 찐. 찐. 네, 그러니까 꾸며지는 게 아니라 모든 표현되는 말과 행동과 연습과 훈련과 노력을 통한 찐인 것 같아요. 오, 네. 찐 해련. 네. 자, 칭찬은 여기까지. 아, 그렇다 놨다 하셔, 정말. 자, 우리 조혜련 고객님이 사실은 네. 여기 상담소를 찾아주신 진짜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네. 어떤 사연으로, 어떤 고민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딸이 유나가 갑이고 제가 을이에요. 응? 그렇지. 그래요? 원래 딸이 갑이지. 검정고시를 딴다든지 그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그거의 의미를 느끼는 것 같아. 알게 모르게 내가 걔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지금도. 딸 같지 않아요. 내 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연예인 동료나 동료? 유나랑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는 않아. 뭐? 불편하다고요? 딸인데 야, 아무렇게나 전화해서 야 어디야 뭐해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다니까요. 그거를 유나는 불편해할 수 있다니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조금 좀 자세한 그런 대화 있잖아요. 엄마, 딸이 할 수 있는 소소한 그런 대화 평소에 많이 안 하는 편이실까요? 대화는 하는데 속에 있는 진짜 깊은 대화나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래나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안 불편해요. 근데 딸이랑 이렇게 있으면 좀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조금 불편한 느낌?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아, 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약간 조금 오래 있기가 오히려 나래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따님분도 좀 불편해하세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눈빛을 보면 아니 근데 그러면 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조혜련 씨만의 생각도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드려요. 네. 뭐 서로 굉장히 쿨할 것 같은데. 어, 알겠어요. 네. 내 마음을 걔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만일에 딸이 앞에 있으면 얘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성향이 둘이 너무 안 맞고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쿨하게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내 말 들어. 이게 딱 맞아. 유나 이렇게 해. 그러면 걔는 그거를 처음에 부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얘가 되게 불편해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나를 힘겨워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니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가 이제 점점 많아져서 아예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모녀 관계라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엄마랑 이제 어린 나이에 나와서 떨어져 지낸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친구 같으면서도 뭔가 애증 관계도 있으면서도 정말 한없이 또 막 뭐 마음이 막 진짜 막 아리면서도 너무 좋았다가도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모녀는 애증의 관계라 그러던데요. 저희 집은 되게 가까운 엄마, 딸. 실제로 집도 진짜 가깝고. 네, 맞아요. 집도 가깝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엄마가 이제 언제쯤 왔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왔어 하면은 주차장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 20분 있다가 올 예정이면은 화장을 안 지우고 계세요. 그러면은 같이 이제 거울 보고 이제 클렌징 크림 하면서. 야, 그 거의 드라마에 나오는 모녀 관계 아니에요? 좀 약간 그게 너무 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서로 알콩달콩 계속 깨볶는 그런 느낌으로 살기는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유일한 딸이니까요. 저희 집안에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둘이거든요. 네네. 제가 막내인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는 어떤 거에서 굉장히 이 엄마와 딸의 아주 강력한 유대를 느끼냐면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세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딱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려도 그걸 딱 알고 김치 수제비를 끓여줬어요. 나왔다 김치 수제비. 근데 저는 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김치 수제비를 딱 따끈하게 먹고 나면 땀을 쫙 빼고 나면 굉장히 그 컨디션이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집에 딱 들어가면 맞아. 김치 수제비 해줄까? 그런다든가 아니면 벌써 끓이고 계세요. 멸치 이렇게 한 물을 언제나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끓여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게 좀 이게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지? 이제 이럴 때 굉장히 정서적으로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집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이 딸과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제 가까운 모녀는 정서적인 샴쌍둥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샴쌍둥이 아시죠? 이렇게 네네네네. 몸이 붙어 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가깝고 서로가 이제 유대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이제 다른데 다른 도시로 가게 된다든가 뭐 공부하러 뭐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됐을 때 이 엄마들이 느끼는 굉장한 그 공허. 그 섭섭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된다고도 해요. 네,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으세요? 한 번은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쿨하게 얘기했죠. 그래라라. 아니요. 정말? 진짜? 아니요. 응? 얘기를 잘 안 해요.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그렇게 쿨하게 쿨한 딸과 쿨한 엄마로 남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독립하겠다. 오케이 쿨하게. 너 독립된 공간이니까 엄마가 너 그 공간을 침해하지 않을게. 오케이 쿨하게. 유나가 나 좀 독립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네. 우리 혜련 씨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 전에 이제 과정을 보면 유나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었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몇 달 뒤에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례지만 유나가 몇 살이지? 23살. 23살이 됐지. 그리고 나서 제가 유나한테 왜 독립하려고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뭐 하려고? 왜 그랬는데? 무슨 뭐가 문제야? 이렇게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 입을 딱 닫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걔가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고 근데 이제 생각을 했지. 남편이랑 저랑 유나가 왜 그랬을까? 근데 걔의 이야기를 이렇게 추론해보면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고3 딱 끝나면 경제적인 거 모든 것을 다 부모한테서 독립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립한 집에는 왜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걔가 너무 이제 독립하기에 이렇게 좀 어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정리를 못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독립을 해서 사는 그 모습을 솔직히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가면 잔소리를 할 것 같고 내가 내 손으로 다 치울 것 같고 그 자리에 그렇게 놓은 것도 걔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흐트러진 자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불편해질 것 같아서 아예 안 가봤어요. 딸의 영역을 친분 마무리 해서 서로 불편해질까 봐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은 같은 이유 때문에 나간다고 했을 때 뭐 아직은 아니야라든지 뭔가 반대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래도 아직은 제 딸들이 너무 어려서 그런가 쿨하게 내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독립하기 전에는 집에 있을 때 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자기 일 끝나면 밥 먹으면 방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혜련 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요. 네. 딸이 좀 불편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걸 조금 용어를 제 나름대로 조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다는 딸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자식인 것 같아요. 네. 불편한 거랑 어려운 거랑 다르죠. 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막 애가 힘들어서 키우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죠. 맞아. 네, 이게 좀 어려운 자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지만 같이 있을 때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어렵고 어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머리를 다 조아리면서 혜련 씨와 유나를 이제 이해해 나가 볼 거예요. 내내 나는 왜 딸이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딸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 왜 어색할까? 이거를 계속 머리에 주제를 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혜련 씨는 딸과 감정적 직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와는 걔가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본인한테 직접 이런 감정을 딱 직면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두려워요. 그게 왁 하고 뭔가 쏟아질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우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내내 좀 이런 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혜련 씨와 유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근데 혹시 기억에 남는 딸을 하고 그 불편했던 그런 일화들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유나가 유나하고 저하고 대중목욕탕을 다녔었어요. 그러면 유나는 그걸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어릴 때죠. 그러면은 이제 막 걔는 냉탕에 가서 수영을 하고 싶고 나는 빨리
아줌마들이 들어가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난 뜨거운데 걔는 차가운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걔를 속이는 거야. 유나야 거기서 놀고 있으면 엄마 저 금방 들어갔다 올게. 땀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있고 싶은 거야. 그럼 유나가 사우나 그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언제 나와?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유나하고 저하고의 그런 그런 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유나가 이렇게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중3 때까지 전교 1등을 소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근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를 이제 되게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달 뒤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하겠다라는 이런 결정 같은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네. 부모가 어느 누가 그거를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애가 워낙 신중한 애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데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나야 그만둬. 하지 마. 공부하지 마. 하고 그 아이의 짐을 다 이제 다 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얘가 이제 자기 방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 쿠킹 오일로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게 다 창문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자기 방. 네네네. 그래서 쿠킹 오일 이렇게 그 왜 그 통 있잖아. 네. 맨 마지막 통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야. 보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이제 빛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지. 그거 그수잖아요. 왜 쿠킹 오일로 방을 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쿨해. 암막 커튼이 비싸서 암막 커튼이 비싸서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이걸 그냥 해때리는 거야. 이 너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걸로 하면 빛을 막을 수 있다. 근데 나는 그걸 엄청 크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걔는 그렇죠. 네. 암막 커튼 엄마 몇십만 원인데 이거는 몇천 원이면 돼.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암막 커튼이 얼마인가 봤더니 정말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훨씬 싸게 그런 것들. 이혼을 하고 나서 여행을 갔어요. 우주랑 이제 아저씨랑 넷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쪽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할 거 있었더니 엄마 왜 이혼했어? 좀 더 참으면 안 됐어? 하면서 그 여행 갔는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되게 저도 이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나한테는 그랬죠. 유나야 엄마는 오히려 너희가 더 크길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제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았죠. 네. 그게 유나가 언제 때죠? 그때가 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풀하게 털고 이런데 얘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도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이게 한 뭐 5년짜리가 있고 막. 10년짜리가 있고 5달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향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거를 얘가 이렇게 저한테 툭 이야기할 때마다 그 뭔데? 내가 왜?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유나에게 이렇게 뭐랄까 편하지 않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그런 것들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쯤에서 선배님 따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유나님 그 5년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지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올해 23살이 된 조혜련 씨 딸 김유나입니다. 진짜 벌써? 예전에 그 아이였을 때 방송 때보다 숙녀가 다 됐어.
지금은 조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어른들이 조금 나를 생각을 해주지 않는구나. 이혼을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기자분들도 와서 밑에 계시고 검색어에 엄마 이름이 올라가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어떤 애가 뭐 너네 엄마 이혼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잠깐 중국에 그때 가 계셨어가지고 그때 엄마랑 연락도 못하고 그냥 엄마가 올 때까지 그냥 한 1년 정도 기다렸었어. 되게 아무도 나를 조금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정을 조금 많이 느꼈어요. 엄마랑 같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엄마를 보게 되고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해서 공부가 그냥 술술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저한테 딱 말을 했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다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게 왜 딸이 있는데 왜 외롭지?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엄마랑 같이 붙어있고 엄마랑 이렇게 일일이 다 나누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를 확신을 해버렸으니까 아이고. 엄마는 그냥 다른 존재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그쵸.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엄청 슬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갑작스럽게 이제 합치게 되니까 약간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러니까 좋긴 한데 뭔가 묘하게 내가 단절되어가는 엄마에게서 뭔가 분리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느꼈었어요.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이제 엄마가 저한테 뭔가 혼내실 때 이제 엄마는 아저씨랑 엄마 같이 있으니까 2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엄마랑 아저씨랑 더 친하고 나랑 엄마랑 더 안 친하고 뭔가 좀 동등하지 않은 것 같다. 엄마만 편히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나만 뭔가 꽁해 있는 것 같고 그 그림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나만 이상한 그림인 것 같은 좀 그런 위화감을 좀 느꼈어요. 나만 바뀌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뭔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진짜. 그랬구나. 엄마를 너무 좋아했네. 윤아의 마음을 잘 모르셨었군요. 네. 네. 어떡해. 몰랐어요. 네. 네. 윤아 지금 마음을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저런 얘기 저한테 안 했어요. 그랬구나. 지금 이제 유나의 인터뷰를 보면 네. 유나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원래 아이들이 자기가 부모한테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옆에 있어도 우리 엄마는 나로는
나 하나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옆에 있어도 여전히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하지만 이제 혼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받는 것에 대한 되게 갈급함?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인 아이는 아 우리로는 안 되는구나. 엄마는 우리 사랑으로는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저렇게 아프게 겪었는지 몰랐어요. 네. 이쯤에서는 우리 윤아양 좀 모셔서 자세한 윤아양의 생각과 마음을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아 고객님, 저희 상담실로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와. 아가씨가 다 됐네. 진짜. 대추차, 대추차.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아야. 일단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이 된 조혜련 씨 딸 김윤아입니다. 아. 아, 이렇게 그 금쪽 상담소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셨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금쪽 상담소 계속 보면서 오은영 박사님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섭외 요청이 왔다는 걸 듣고 내가 되게 나는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딱 그 타이밍에 딱 이렇게 방송 섭외 요청이 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모른다. 다행이다. 그 몰랐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윤아 양이 인터뷰한 거 들으면서 저 좀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 마음이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엄마가 외로워라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윤아 양 이야기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약간 슈퍼우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극복할 거고 외롭지 않을 거고 뭔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나 우주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른들만의 뭔가 그런 아픔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뭔가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없는 건가? 라는 거를 되게 뭔가 많이 느꼈어요. 그때 엄마 나 있잖아 나 우리로는 안 돼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린 나이니까 투정식으로도 한번 표현해 봅다 한데 근데 저는 뭔가 이상하게 마음을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심각한 분위기가 되거나 너무 진지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가 뭔가 깨지고 뭔가 불편한 그 이제 우리 다 잊고 지내자고 한 그 얘기들이 뭔가 나올 것 같다는 게 그냥 겉으로라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잘 지내고 싶다라는 뭔가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엄마가 이혼하시기 전에는 네. 엄마한테 이렇게 조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때는 편했었어요? 네, 되게 그냥 좀 저의 날 것의 마음을 그냥 막 얘기를 해도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뭐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한 막 두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엄마가 잠깐 중국으로 이제 가셨었는데 그때 되게 엄청나게 많은 감정을 느끼고 되게 많이 외롭고 악몽도 많이 꾸고 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뭔가 마음속에서는 되게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 조금 내가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감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약간 조금 포기해버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그 당시에 윤아 씨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 엄마가 안 계셨군요. 옆에.
그때가 은하 씨 몇 살 때쯤에? 그때 이제 12살 때. 너무 어리죠. 저 막 사춘기 시작되려고 하는. 제가 그래도 막 그 전에는 많이 울거나 뭐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엄마는 잘 모르는 얘기긴 한데 밤이 되면은 밤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방에 가가지고 뭐 지식인에다가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방법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있구나라는 걸 엄청나게 딱 느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뭔가 엄청나게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되게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 윤아 씨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똘똘하고 네. 그리고 내면에 심리적 자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원으로 버틴 거지. 사실은 주변의 어떤 위로와 지지와 네. 도움과 조언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나이에 네. 그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본인의 내적 자원을 가지고 그걸 버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구멍 내지는 서운함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윤아 씨한테 직접 물어보는데요. 왜 독립하려고 하셨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좋아하는데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는 부분이나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중에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성인도 됐고 하니까 좀 거리를 갖고 그 거리에서 좀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전곡을 찔러보자면 네. 엄마랑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좀 불편했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 그게 지속이 되면 사이가 네. 더 나빠질까 봐 더 나빠지기 네. 전에 조금 안전하게 좀 서로 네. 좀 거리를 두면서 평화를 좀 유지해보자. 마음의 평화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내가 여쭤볼게요. 엄마랑 한 집에 지내면서 뭐가 불편했습니까? 그냥 조금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는 좀 직설적으로 뭔가 딱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저는 그거를 엄마가 얘기했을 땐 작은 거여도 되게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쌓이고 쌓이잖아요. 계속 그런 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리를 조금 잘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시기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좀 많이 지치고 했어서 조금 이제 쉬고 싶고 조금 약간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엄마는 항상 이제 늦게 오시니까 그걸 보면 되게 왜 이렇게 안 치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엄마랑 이제 아저씨랑 같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엄마가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 게 되게 날카롭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만약 얘기하면 엄마는 옳은 행동을 한 거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죄책감이랑 저 자신에 대한 뭔가 불편한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네. 그런 어떤 엄마가 좀 약간 뭐라 하는 거, 네. 좀 싫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아저씨가 옆에 계시는 게 더 좀 힘들었어요? 네. 뭔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모든 뭐 모녀지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뭔가 100%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세월을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아저씨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저씨가 좋은 분이지만 네.
윤아 씨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저씨가 3분의 1의 포지션으로 들어와 있는 게 싫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세 명이 3분의 1씩의 이런 포지션이 싫은 거군요. 저는 뭔가 이게 이런 마음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요. 그 3분의 1이 아빠면 괜찮아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혜련 씨는 지금 이 유나가 얘기한 걸 쭉 들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유나의 마음을 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진짜 많이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한편으로는 딸을 너무도 믿었던 것 같아요. 얘는 괜찮을 거야. 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믿어버린 그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얘한테 강요한 건 아닌가. 그리고 엄마가 지금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지만 아빠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고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유나에게는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물론 이제 오래전 일 얘기잖아요.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면도 물론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혼이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거 아닌데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까 봐 두려우셔서 이렇게 떠나 계셨습니까? 제가 이혼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큰 일이었어요. 특히 한 번도 방송에서 제가 어두운 걸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오해를 받고 아이들을 놔두고 이제 가서 막 활동할 때도 숨이 막힐 만큼 너무 힘들고 가장 큰 건 그거였어요. 언론에 대해 얘기가 막 되는 게 두려웠어요. 네네. 이제 막 퍼질 거니까 이게 막 소문이 난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애들 둘 다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납득을 시킨 게 아니라 어른이 그냥 잘 맞지 않아서 통보하는 그게 너무 미안했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사실 제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아픈 게 굉장히 강해 보이는 조혜련 씨 안에 네. 엄청나게 여리고 상처받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본인이 메꾸려고 저렇게 더 열심히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당시에는 그 지나치게 여린 면이 건드려지는 게 너무 두려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이렇게까지 꿋꿋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까지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군요. 네. 네.
그 조혜련 씨랑 뭐 한참 그 2005년도 제가 이제 예능 시작할 때 혜련 누나랑 굉장히 많이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혜련 누나가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산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나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누나가 8남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첫째로 알고 있어요. 다섯째. 다섯째. 완전 너무 외웠거든요. 이렇게 한번 웃고 가라는 의미. 네. 예, 성공이네요. 네. 막내가 남자고 다 딸이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제가 8남매. 기억을 하고 있는 8남매 중에 막내가 아들. 막내만 네. 제가 정말 제가 아들로 태어났었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누나가 굉장히 그 강박관념?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야 무슨 여자가 공부야? 시금치 따고 뭐 맞아, 이렇게 뭐 반. 네.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대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인정을 받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간다라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유나 한때 제가 그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면 제가 그 일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일을 네. 너무 사랑했고 네. 인정받고 국민들한테 뭐 조혜련 조혜련 너무 재밌다 너무 잘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은데 네.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네. 학교 다닐 때 그 음식 먹는 거는 기본이고요. 애들 책을 갖다 팔았어요. 진짜 없이 살아갔고 아니 집에 애가 일곱이에요. 나도 눈 떴더니 엄마가 일곱을 낳았어. 그래서 그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에게 제가 그거를 이야기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유나 씨는 엄마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오늘 처음 들어요? 처음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뭔가 추측하고 뭔가 이럴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네. 약간 뼛골 때리는 네네네.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네네. 네. 제가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네. 조혜련 씨는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혜련 씨 같은 분으로만 우리 국민이 다 구성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 GDP 지금 10만 불. 나도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 불편하지. 네, 네. 자식도 사랑하고 엄마로서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까지. 네. 자, 그런데 조혜련 씨가 어떤 면이 있어 보이냐 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셨던 세대예요. 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얘를 삼시세끼를 먹일 수 있을까? 내지는 이 자녀를 과연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던 세대거든요. 네. 이때는 자식을 굶기지 않는 거. 자식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돈이 너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을 정도로 뒷바라지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세대예요. 네. 근데 혜련 씨는 거기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 하고 싶은 거, 너 공부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더라도 내 뒷바라지 할 거야. 뒷바라지에 굉장히 중점을 둔 것 같아요. 8명 중에 딸 했는데 대학 가고 싶어도 에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 뭐 여자애가 뭐 이런 내 딸한테만큼은 유학을 가고 싶으면 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한번 하면 완성도를 높이고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찐이 돼야 되니까 막 외국에 나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뭐가 빠져있냐면 자녀들과의 추억, 시간, 즐거운 경험
대화, 상호작용, 이거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나는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유나는 엄마가 일을 조금 줄이고 좀 덜 벌더라도 그래도 엄마랑 같이 얘기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엄마랑 목욕탕도 같이 가고 목욕탕 안 가면 집에서 목욕도 하고 밥도 많이 같이 먹고 학교에 있었던 얘기 엄마하고 나누고 싶고 그랬을 텐데 너무 열심히 산 엄마였던 거죠. 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면 성공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을 열심히 하실수록 유나는 엄마를 보기 어려웠을 거고 엄마랑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고 엄마가 필요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제가 일하는 엄마라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사실은. 그 밸런스를 잡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렵죠. 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열망과 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또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몸을 부대끼고 갔다는 이 밸런스 맞추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는 거는 우리 혜련 씨가 너무너무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인생을. 그리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특성이 성공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나 힘들어.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너무나 단단한 엄마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그렇지.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들어볼까요? 유나 씨 이야기를. 되게 엄마가 실망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저는 엄마가 성공하고 잘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엄마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이라고 엄마는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저는 뭔가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약간 내가 뭔가를 실패하거나 학교를 나오거나 했을 때 엄청나게 진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되게 뭔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네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전교 1등은. 반에서 1등도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유나인데 약간 선발 집단인 학교로 간 거죠. 고등학교가 네, 이렇게 선발된 네. 아이들이 모이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집단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해도 가서 1등을 못하기도 하고 두 자리 등수가 나오기도 하고 세 자리 등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엄마를 아 우리 엄마는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해서 아주 달리는 경주마처럼 달리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성취를 잘 못해내는 것 같고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 경주마처럼 달리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지?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선발 생각이... 집단을 안 갔으면 고등학교 다녔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존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너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막 비판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러진 않지. 근데 속마음에서는 되게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좀 중요한데요. 네. 졸업하고 나면 그때 몇 등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몇 등인지 기억 안 나요. 몸이 없죠. 네. 여기서 공부 잘한 사람은 오 박사님밖에. 네. 그럼. 이렇게 한마디도 못 얹잖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유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20대 초반, 네. 그죠? 뭐 MZ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20대들의 전반적 특성이 좀 있어요. 네. 이거를 에코이스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뭐 유나도 그런 나이고 이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체크해보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유나도 좀 한번 해보고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첫 번째. 이제 이 에코이스트에서 말하는 주목받는다는 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관심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왜 명절에 모였을 때 뭐 너는 어디 다니고 있니? 뭐 졸업은 했니? 왜 휴학을 했니? 뭐부터 시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뭐 과외하다고 느끼게 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친척이니까 친척이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난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거는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이 에코이스트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든지 내 탓부터 많이 합니다. 진짜요? 네, 어때요? 유나 씨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상황적인 네. 이해를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럴 거야. 뭔가 그런 마음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떠세요? 내 탓부터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남 탓이죠. 아, 그래요? 어떠세요? 딱 중간 정도예요. 내 탓 했다가, 남 탓 했다가, 내 탓 했다가, 남 탓 했다가. 맞아. 네. 윤지 씨는 어떠세요? 저도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저를 향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요. 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뭘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잘해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끝없는 그 높은 기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깊을 때는 약간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남한테 패기 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 데 탔는데 여러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그 20대들은요. 조용히 본인이 문자를 하든가 그러지 큰 소리로 전화 안 해요. 안 해요. 네, 특징이에요. 네. 근데 기성세대들이 50대, 60대 막 거기 김 사장! 뭐 이러면 내가 왜 김 사장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사장들은 다 김 씨인지 모르겠어요. 김이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 세대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치고 그러나 타인이 나한테 폐를 피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좀 더 이런 것 때문에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좀 무조건 피하는 편이에요. 네, 어떠세요, 그런 면에서? 그러네. 조금 불편해질 것 같으면은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입을 딱 닫더라고. 그리고 뭔가 네.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게 에코이스트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네. 다 해야 되겠다. 네. 많이 다르네요. 그럼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유나 씨는? 전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네. 우리 혜련 씨는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전 한 두 개요. 두 개 해당되는 게 있긴 있으세요? 네. 네. 억지로 해당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는 아닌데, 엄격한 거. 엄격한 거, 이런 거. 네. 엄격한 거, 네. 그러네요. 그래서 두 분은 좀 모녀지만 네. 기본적으로 기질도 많이 다르고 네. 기질이 다를 때는 특히 부모가 먼저 내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우리 혜련 씨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서야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아요. 네. 그래도 엄마와 좋은 추억도 많이 있으시죠? 네. 네. 엄마랑. 들어볼까요? 네. 근데 저는 엄마랑 뽀뽀를 많이 해봤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건데 이제 유치원 때였나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눈썹을 다듬어 줬는데 장난으로 이제 눈 감아보라고 하고 엄마 뽀뽀를 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감정이 드는데 뭔가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이렇게 항상 바쁜데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느낌이 뭔가 되게 뭔가 불안하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네. 안 그러던 엄마가 갑자기 그래서? 네. 약간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세요? 네. 이렇게 기억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억에 나는 일인데 또 엄마는 내가 그랬었나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안 하던 뽀뽀를 할 때는 싫다기보다는 약간 생소한,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늘상 있는 일이 아닌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하고 어디로 멀리 가려나 보다. 그렇지, 불안하지. 네. 안
알아두는 거죠. 네네네. 아는 이게 뽀뽀를 한 다음에 갑자기 사회 바뀌니까 뭐 일본에 가서 한 몇 달 있으려나 뭐 중국에 가서 몇 달 있으려나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네. 그래서 확 불안해지는 거예요. 좋지만 불안한 마음.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이제 슬슬 은영 매직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네. 그 전에 오늘 서로의 속마음을 좀 다르게 알거나 좀 몰라서 속앓이를 했던 두 분께 스페셜 선물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셜 영상? 네, 과연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유나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좋아했거든요. 엄마랑 이제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일하고 오면은 그냥 엄마랑 있는 그 몇 시간의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동화책 가져와가지고 막 계속 얘기해달라고 하고 엄마한테 자지 말라 그러고 눈 감고 있으면 눈을 깎고 이렇게 일 이렇게 봐야 읽어주지 막 이러면서 엄마 자 엄마 눈 뜨고 자면 안 돼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그 사소한 거? 그게 되게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한테는 뭔가 동경하는 대상? 동경의 대상? 의지할 수 있고 뭔가 완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엄마를 따라해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 마음속에 뭔가 그런 잘해야 된다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아요. 네. 어때요? 그 속마음 다 오늘 들으셨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세요? 유나가 엄마를 참 많이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유나라서 좋아요. 네. 유나가 공부 잘 안 해도 되고 유나가 잘 나가지 않아도 그리고 엄마한테 어설프도 상관없어요. 그냥 유나라서 좋아요. 모르겠어요. 왜 얘한테 내가 당당하지 못한지 눈치 보는지 그거를 저도 오늘 이 방송에 오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미안해서 했어요. 미안해서 그냥 미안해서 얘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우리 딸에게 정말 추억거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옆에서 별것 아닌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찬찬하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엄마였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대충 얼버무려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얘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덜 바빴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죽으라고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 딸이 원했던 그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해요. 미안하다, 유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소감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계속 엄마랑 더 좋아지고 싶었는데 제 힘으로는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엄마한테 갑자기 예민하게 물어보는 것도 두려웠고 근데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는 엄마랑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네, 은영 매직 나갑니다. 오, 네. 박사님. 네. 오늘의 은영 매직 뿌려주시죠. 네. 지금요, 은영 매직은요, 저희 이거 명칭 정하느라고 진짜 골머리 아프게 고민합니다. 네. DMZ를 설정하라. 근데 이 DMZ가요? 휴전선? 네. D는 도터, 음? M은 마더, 오. Z는 존. 두 분은 경계를 너무 지키고 계시죠? 네. 이제 그 DMZ라는 경계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하고, 네. 아, 엄마와의 관계에선 내가 좀 여러 면이 있구나. 각자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자기를 잘 이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존중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 DMZ를 잘 설정해서 네. 소통하셔라. 이런 의미로 DMZ. 네. DMZ 좀 잘 지켜가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조혜련 씨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우리 딸 윤아 양이 최고의 순간으로 엄마가 뽀뽀해줬던 그 순간을 뽑았잖아요. 네. 오늘 한 번 더 최고의 순간을 네. 20몇 년 만에 20몇 만에 하는 건가요? 네. 우리 딸 한번 팍 안아주시고 예쁘게 한번 뽀뽀 한번 해주세요. 윤아 양, 마지막에 엄마 뽀뽀 떨려. 받은 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15몇 년 된 것 같아요. 와. 딸한테 와. 엄마가 뽀뽀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아, 그럼요. 네. 엄마랑 누나가, 뽀뽀해요? 누나가 어떻게. 뽀뽀 안 하죠? 엄마랑 네. 뽀뽀해? 네. 가끔 하죠. 지금도? 네. 지금도? 전 제가 또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뭐, 원하는 거 한번 해 주시죠, 뭐. 네. 이게 무슨 부부끼리, 아니, 무슨 연인끼리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 유나, 눈 한번 가봐봐. 좀 남자처럼 하지 마. 나도 엄마처럼 하시고 유나야, 유나야, 엄마야. 엄마인데 눈 한번 감아볼래? 감아줄 수 있겠어? 뭔가 프로포즈 하는 거 같아. 내가 더 떨린다. 눈을 한번 살짝 감아볼 수 있겠어? 엄마가 어렸을 때 너하고 신나게 열심히 논 것처럼 그 중간에 이게 툭 이렇게 벼져 버렸는데 앞으로 우리 인생 길잖아. 너랑 나랑 정말 재밌게 신나게 같이 놀자. 내가 너를 정말 이해 잘할 거고 더 배려할 거고 사랑해줄 거야.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우리 사이에 어떤 아무 벽도 없다 이제. 어? 어? 그런 거다.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하라. DMZ. 미안해. 시간을 좀 가지면서 가까이 그리고 오래. 행복하게 같이 지내자. 아. 고마워. 아.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다지.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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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플릭스 전세계 1위! 선글라스 좀 써도 되나요? 월급이 안녕하세요.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네.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너무 나를 낮추고 이러는 지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세요?
뭐 폭력이 벌어진다든가 그 자리에서 어떤 대상화가 된다든가 그게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온몸에 닭살이 그냥 막 돌아가지고 아 그때 이제 가스라이팅 아닌 아 5분만 쉬어도 될까요? 스마일이즈 굿 채널 A.